이번에 원불교 강의 때 이건 원불교 일단 종교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대승불교의 극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공부하듯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불교는 대승불교를 표방하지만 본색이 선불교예요, 선불교. 그래서 저는 선불교보다는 원불교가 대승의 진수를 갖고 있다, 항상 주장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선불교 넘어서 진짜 대승을 공부하자 이거죠. 우리나라 한국 불교도. 원불교가 낸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고, 또 진리고. 그러니까 또 원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불교도 대승불교의 본색을 또 탐구해서 답을 내놔 봐라 이거죠. 각자 공부한 자기 참나 안에서 찾은 답을 내놔야죠. 공원정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대승기 신론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최상용 그래요. 대승기 신론에서 일심입니다. 일심 한마음. 한마음을 뭐냐? 원효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원성을 초월한 인식작용. 심이라고 하는 자, 왜? 한마음이라는 건, 하나라는 거는 공이고, 이원성을 초월한 공을 말하고, 심은 지조치, 안다. 우리가 말한 공적, 영지죠. 예. 영지, 공적, 영지. 그 공적, 영지가 왜 대승기신론에서 상이라고 불렀는지, 또 체, 용은 뭔지.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이번에 그림 그려드린 게 이걸 이 공원정하고 최상용 도리가 딱 맞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딱 풀어드려야 머리에 딱 이제 한눈에 박히지. 안 그러면 어려운 말의 어떤 장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공이라는 거는 그 일심의 이 한마음의 본체입니다. 한마음의 작용이에요. 중간에 한마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공적 영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영지 우리 그냥 이렇게 써도 이때의 공적 영지는 요 한마음을 말하는데 텅 비어 있는 알아차림, 순수한 알아차림인데 이텅 빔을 본체로서 더 얘기하자면 자, 본체는 텅 비어 있겠죠. 원불교 진리도 이거고 불교에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텅 빔을 표현한 표시죠. 예전부터 이론상 절에 가면 있죠. 이론상. 근데 이텅 빔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90이라면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찌그러졌네. 이런 식으로 원불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우리 강의에서는 제가 우리 강의에 맞게 좀 변형해서 그릴게요. 이텅빈 중에 육바라밀이 꽉차 있다. 가출구자 90. 요게 체입니다. 자, 보세요. 텅 비어 있는 중에 우주 진리가 마음법이 꽉 들어차 있어야죠.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들어차게 한게 아니에요. 텅빔 안에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근본 원리가. 만물의 근본 원리가 텅빈 중에 원래 들어있던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이게 이제 지금 공. 텅빔 하나가 그림 두 개가 나와요. 공. 공도 이 공만 아시면 안 되고 이 공까지 알아요. 아까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초발심 보살, 일지 보살은 텅 빔을 아는데 육바라밀을 열심히 했다. 그럼 중간에 뭐 있어야 되거든요. 텅 빈데 왜 갑자기 육바라밀을 열심히 합니까? 텅빈 중에 육바라밀이 원래 들어 있었다. 그런데 텅 비어 있다. 이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공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더 없어요. 텅빈 중에 육바라밀이 들어 있더라. 육바라밀이 꽉차 있는데 텅 비어 있더라. 여러분 실제로 참나 체험에서 참나 만나면 텅 비어 있지, 그 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움직여보면 육바라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더라는 걸 직관할 수 있어요. 그다음, 원. 원은요, 지금 중요한 게, 원만하게 진리를 갖추고 있다는, 이미 여기서 원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텅빈 중에. 자, 이거 원만합니다. 이미 진리가. 그리고 이 진리가 올바른 거니까, 공원정이요. 공 안에 원정이 다 들어있어요. 이 90이라면, 공 안에. 90이 90이라
공 안에 공원정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일단 공 설명 하나에서 다 끝납니다. 공원정이 다 들어있다. 근데 원을 따로 내서 설명할 때는, 예, 저 상이라는 것도요, 우주, 육바라밀의 심미와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원만한 진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 정확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달라지냐? 공적 영지를 찢어서 공은 여기리, 지혜는 이리 돌리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점을 하나 찍어서 텅빈 중에 영지,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텅빈 중에 알아차린 놈이 있다. 공적에서 공적과 영지를 찢어서 보는 겁니다. 영지만 해도 원래 공적 영지예요. 순수하고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텅 빔을 찢어가지고 텅 빔의 영역을 하나 더 탐구해 보고 영지 영역으로 오자고요. 그러면 이 영지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영지니까 뭐까지 알아차리겠어요? 육바라밀을 알아차리는 영지다. 자, 여기까지 그리면 지금 현상계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절대계 소식을 다 지금 그림 네 개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되시면 견성이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알고 찾는 게 낫죠. 모르고 찾는 것보다. 그렇죠?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다. 이걸 왜 구분하냐면요. 더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지만, 자, 텅빈 공성이 여러분 안에 있고, 요게 영지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릴 때는 뭐냐? 텅 빈이 작용을 일으키며 영지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영지도 본래 텅 비어 있으니까 공적 영지라고 할수 있지만, 그 안에 공의 차원을 더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극이에요. 이게 태극이고. 무극의 영역을 지금 따로 설명한 거예요. 더 본체를 얘기하겠다는 거는, 한마음의 본체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한마음은 이미 태극이기 때문에. 한마음에서 우주가 나왔으니까 한마음은 태극인데, 한마음의 본체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공적 영지가 이미 태극인데, 공성을 따로 뽑아서 공성 차원을 더 얘기하겠다는 거죠. 요 공성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유튜브에 가끔씩 올려드려요.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명상하시다 보시면 순수하게 알아차린 자가 있고, 그 알아차리는 참나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요게 여기까지가 영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희 강의에서는 제가 좀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원불교보다. 거기서 좀 못할 말도 있으니까. 이게 제가 제 책에서 순수한 존재감이라고 번역되는 거는 무극의 공성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번역해. 왜냐? 영지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음양오행을 알고 있어요. 직관하고 있어요. 자, 공성 안에는, 음양오행의 기본이 공성 안에도 이미 들어있지만, 공성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태극이에요. 지가 지를 보고 있는 상태가 태극이에요. 자, 보세요. 구공은 원래 텅 비어 있으면서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데, 그쵸? 갖추고 있는데, 영지가 작동을, 이때도 이미 영지가 있습니다. 요 안에. 텅빈 중에 공적 영지인데, 자, 공적 영지인데, 공적이 강조되면 무극이고요. 영지가 강조되면 태극이에요. 별 얘기 다 하는데, 쉬고 나더니 갑자기 이상해진다 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자, 이 영지는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뭘 알아차리냐? 이 영지로 자신을 알아차려요. 영지가 자신을 알아차리니까 뭘 알아차리겠어?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차리죠. 영지가 이제 육바라밀을 하나의 형상으로 알아차립니다. 영지의 대상이에요. 영지가 견분이고 이쪽이 상분이에요. 보는 놈이고, 자, 이제 주객이 찢어져요. 근데 주객이 찢어지는데 주객이 합일돼 있어요. 아직 현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묘한 상태입니다. 주객이 분리돼서 지가 지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태극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가 지를 알아차립니다. 이쪽이 영지면 이쪽은요, 육바라밀의 신묘한 형상입니다. 묘상. 이걸 서양에서 이데아, 이쪽을 누스 그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일자, 플로티누스가 일자가 있는데, 일자가 여기서 말하는 무극이에요. 일자가 있는데, 일자가 누스가 생겨서, 누스가 일자를 반성,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누수에서 이데아라는 형상을 뽑아낼 때가 태극 상태입니다. 지가 지를 보면서 이해까지예요. 영원한 자기 안에 있는 형상을, 진리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진리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아챈 상태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아니지만 초의식으로 알아채고 있는 상태. 차원이 달라요. 에너지에. 순수한 그 텅 빈 알아차리는 힘은 있지만 순수하게 존재하던 상태에서 미묘한 직관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차리며 존재하는 상태가 태극이에요. 명상으로 체험해 보셔야 돼요. 깊은 에고도 사라진 깊은 상태 거기서도 보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직관되고 있다는 것도 느낌으로 있으세요. 그걸 또 분석해 보면 무극 태극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등 철학은 다 갖고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 언제 알아요? 작동했을 때. 이거는 무극 상태고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태초에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영지가 하나님이고 영지가 뭘 알아차려요? 말씀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셔서 저 말씀대로 우주를 만드셨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면 돼요? 밑에 세계에서는 성경은 사실은 무극은 안 다룹니다. I am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나는 누구냐? I am이더라. 나라는 존재감. 제가 얘기한. I am이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순수한 존재감은 그냥 am이라고 할 수밖에. 굳이 말로 하자. 그냥 존재하는. 근데 I am. 내가 존재해. 이거는 우주의 진리들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이 뭔지 다 직관하고 있어요. 이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면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때부터는 요 색으로 현상계가 출현하니까 요게 그대로 여기 와서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색을 안 칠할게요. 구분되게. 이게 육바라밀로 우주를 굴립니다. 이해 되세요? 자,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이게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현상계가 나왔어요. 그렇죠? 구분되시죠? 이제 현상계가 출현합니다. 학당 로고는 이런 의미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의미도 붙일 수 있어요. 학당 로고는 밖을 무극의 세계로 보면 가운데가 태극이 되고 밖을 현상계로 보면 여기가 황극이 됩니다. 무극, 태극, 황극을 다 갈무리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육바라밀로 실제로 우주를 경영하더라. 창조에서 굴리더라. 어떠세요? 요 여섯 개 그림이면 지금 설명 되세요? 엄불견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무극, 태극, 황극의 세계예요. 자, 텅 빈 본체의 세계, 그 안에 있는 둥글면서 신묘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세계,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굴리는 게 정이고 이게 여기에 어기면 이 순리를 어기면 악이 되겠죠. 선악이 찢어집니다. 현상계에서. 현상계는 선악이 찢어지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현상계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생멸의 세계. 여기서 이제 이 오행 따라 이제 생멸이 일어나는 거죠. 요 여섯 개 그림 꼭 기억하세요. 공부의 전부니까. 요거 다 알아내시면 체험적으로 실험해가지고 내 안에서 다 확인하셔야 초발신 보살이 됩니다. 초발신. 이거 다 안양반이에요. 초발신 보살은 아무튼 뭐 성격이 더럽건 어쩌고 아무튼 이거 다 알아낸 사람이에요. 알아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서 실험할 수 있는 사람. 아직 덜 닦인 부분도 많고 많지만 요거 다 알아내가지고 자기 영혼에서 굴릴 수 있는 사람. 요 공식대로 자기 영혼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 어떤 의심도 없고 굴리는데 이제 도가 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1단, 2단에서 10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단의 경지는 어마어마하겠죠. 여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영지만 넣은 거예요. 이거는 공성을 따로 무극은 빼봤어요. 무극도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통으로. 하지만 알아차림의 힘이 지금 여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여기는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셈이에요. 억지로 말로 나누자면. 사실 여기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선명히. 근데 그 알아차림이 자기가 자기를 반성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지 않아요. 알아차림 그 자체지, 무극은. 근데 태극은 그 알아차림으로 뭘 알아차려요? 자기가 자기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저기 대승기신론에서 여기를 공을 본체라고 하고 여기를 형상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형상이 없었을 리는 없는데 형상을 한 마음으로 형상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한 마음짜리에다가 상이라는 걸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이 밖으로 작용을 하면 이 상을 가지고 실제로 생멸의 현상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6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6으로 하면. 자, 보세요. 6이 이렇게 지금 그려놓으면 좀 오행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오행이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춘, 하, 하. 당당하게 여기다 썼네요. 추, 동. 겁도 없이. 자, 사랑, 인. 가을처럼 정의롭고 여름처럼 인욕하고 겸손하며 겨울처럼 지혜로우라. 인의예지. 여기다 선 하나만 더 그을게요. 오행이 육바람일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여기 이제 육바람일입니다. 그러면 늦여름이 있어요. 늦여름이 생기고 봄과 겨울 사이가 있어요. 주역에서는 여기가 이제 간방이죠. 여기에 선정, 하늘과 통해야 됩니다. 지혜가 현상계에 표출될 때 우리 참나가 작동해줘야죠. 참나가 깨어있음이 지혜를 현실화시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선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음이 여기 와주는 거고, 그래서 인, 의, 예, 예, 의, 지, 돌아갈 때, 여기가, 이 둘 다 토짜리거든요. 가운데 토, 오행토가 여기는 양토로 작용하고, 여기는 음토로. 그래서 주역에서 여기는 곤깨입니다, 곤. 곤은 음토고, 그냥 순음만 있잖아요. 간깨는 양기가 치솟은 음토에 양기가 치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지금 땅은 땅인데 불처럼 타오르는 땅이라고 요 위에는 불깨잖아요. 리깨. 땅하고 플러스 땅하고 불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타고 있어요. 아니 흙이 타오르고 있는 게 산입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토짜리인데 성실함인데 밖으로 성실함 이쪽은 안으로 참나와 합일돼 있어요. 이게 육바라밀이니까 오행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음양으로 그려놓으면 똑같겠죠. 생멸이 계속 돌겠죠. 그래서 저 육바라밀의 원리를 가지고도 우주를 굴립니다. 똑같이. 오행이랑 같은 소리예요. 선 하나 더 그어진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선 하나 더 그으면 8개가 돼요. 여기까지 갈까요? 힘들어. 자, 지혜, 선정, 사랑, 예절, 여기 권토, 성실, 여기는 정의, 정의인데 이번에 원불교는 하나 더 그어야 돼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행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 더 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똑같습니다. 원불교는 천지 팔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8개랑 맞아요. 8개로 돌아갑니다. 경전 어디에도 8개로 돌아간다고 써 있진 않아요. 제가 8개에 맞춰서 원불교 분들한테도 강의해 드릴 거예요. 듣는 분이야 뭐 원래 8개인가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찾아낸 겁니다. 자, 천지 팔도. 천지는 광명하여 지혜롭다. 천지는 항상 무념으로 분별심이 없이 깨어 있다. 천지는 무량하다. 무량하여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다. 사랑. 그 다음에 수용. 예절이 수용이죠. 수용 하나 더 있어요. 기륭을 수용한다. 이때 수용이라고 이대종사는 아예 수용이란 말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생사를 수용한다를 여기 생사를 해탈한다 그래요. 생사에 늘 해탈에 있다. 생사의 초연에 있다. 초연한 인욕적이죠. 정의 쪽이 여기는 정의 쪽이 하나 더 있어요. 공정하다. 천지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순리적이다. 그래서 순리 공정이 이렇게 하면 딱 맞죠. 똑같죠. 자, 오행에서 시작해서 선 하나 더 그으면 육바라밀이 되고 선 하나 더 그으면 8개 8도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8개가 원래 여기가 금기운이 두 개예요. 건깨도 여기 금 하늘처럼 공정하다가 되고요. 이쪽은 태깨는요. 잘못하면 처벌한다는 게입니다.
그래서 가을을요, 갑을명정 무기 경신 임계 할때이 신이 택계에 해당되는데, 신이 뭔지 아세요? 요게 이렇게 생긴 칼이에요. 처벌한다고. 이때는 바로 형벌로 처형했지. 가을 기운이 그겁니다. 쭉정이는 처벌하라. 그래서 신이 매우 진짜요. 신나면 이게 여러분한테 강타하는 겁니다. 저 글자가 칼이에요, 칼. 매서운 칼. 그래서 맵다라는 뜻을 갖게. 너 매운맛 볼래? 그러잖아요. 칼 들고. 그렇죠. 칼 들고 너 매운맛 좀 볼래? 칼입니다, 칼. 요 위에 그냥 꼭지 하나 위쪽에다가 선, 원래 한자들이 위에다가 점 하나 더 찍어서 위라는 걸 표시해요. 요거 빼고 보시면 원래 옛날 갖고 오는 문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칼 모양. 자, 매운맛. 이쪽은 리꾀. 리꾀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모든 것에서 좀 광명하게 빛나면서 일 전체를 잘그 수용하고 조화롭게 처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수용 쪽이 들어가고, 이쪽은 손깨인데 원래는 목기운인데 지금 여기서는 화, 둘다 화로 통할 수 있는 게 손깨가 하늘에 굴복하다예요. 그래서 글자 자체가요, 이렇게 손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무릎 꿇혀서 조아리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들고 있는 모습이. 겸손할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륭을 수용한다. 천명에 순응한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딱 이게 불화 오행에서 화는 아닌데 목기운인데 화랑 맞아요. 그래서 그 수용이랑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 손깨가 애초에 요 자체는 목기운인데 뿌리가 있고 나무가 위로 잘 자란다는 게인데 다르게 보면 지금 리꾀 윗부분이죠. 리꾀가 더 자라난다는 그 불기운이 커진다는 뜻도 있거든요. 잠깐 주역 갔다 왔어.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튼 오행 육바라밀 팔도가 이렇게 돌아간다. 부처님 팔 정도도 팔계로 할수 있나요?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만들어 놓은 PPT가 다 있어요. 남들 놀때 저는 뭐 하고 노냐면 팔 정도를 한번 팔계로 해봐. 그래가지고 PPT로 다 만들어 놓고 자료로 다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강의 안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팔계랑도 맞아 떨어진다 정도 아시면 되지. 자세하게 뭐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지금 이게 주가 아니니까 자 여기 이게 줍니다. 텅 비어 있는 중에 오행 육바라밀이 꽉차 있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고 직관하고 있고 그 직관하고 있는 이 힘이, 이 한마음이, 보세요. 이 한마음이 무서워요. 텅 빔이 한마음으로 작용할 때이 한마음이 한쪽으로는 즉 본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체를. 한마음이 본체를 꿰뚫어 보면서 작용을 일으켜요. 현상계를 굴리고 있어요. 이 자리가 제일 무서운 자리입니다, 한마음 자리가. 성경에서도 이 자리가 I am이에요, I am. I am. 하나님 계실 때 말씀도 계셨다 하는 거는 한마음이 포착하고 있는 이데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이데아 다른 말로 로고스. 자, 천부경 볼까요? 일시 무시일 하나가, 요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텅빔 없음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생겨난 하나가 일시 무시일 석상극. 여기 지금 저기 6으로 해놨지만 천지인 셋으로 쪼개지더라. 더 근본은, 육의 근본은 셋이죠. 셋으로 쪼개지더라. 하나가 셋으로 쪼개지더라. 그래서 천지인 셋으로 쪼개져서 이게 또 셋으로 천지인 각각 세 개가 쪼개져서 그 10까지 되더라. 셋셋셋하면 9고 9가 이제 완성하면 10이 된다. 10이 되더라. 그런데 무진본 석삼극 셋으로 쪼개졌지만 다 무가 근본이더라. 무에서 나왔다. 이해되시죠? 일시무시일 석상. 요 하나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육바라밀을 유교 같으면 오행으로 표시해주면 좋고, 좀더 쪼개주세요. 그러면 피자 조각을 여덟 조각 내주면 됩니다. 8개로 쪼개주면 주역, 주역이 돌아가는 거고. 다 이해되시죠? 뭐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무국, 태국, 한국은 이게 다다. 그래서 예전에 서양 철학의 플로팅 뉴스가 이걸 일자라고 불렀다. 일자가 자기 자신을 반성할 때 누스라고 불렀다.
자신을 보라볼 수 있는 정신입니다. 누스를 정신이라고 번역하죠. 정신. 일자에서 정신이 유출됐다. 유출되어 나왔다. 유출설입니다. 플로티니스는. 여기서 또 흘러서 뭐가 나왔냐? 요게 나오죠. 이거는 모든 걸 세계를 주제하는 그 정신이죠. 요거를 세계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뭐예요? 여기는 무극. 자, 보세요. 왜 무극이냐? 뭐 극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요거는요. 우주가 여기서 나온 위대한 씨알이니까 태극. 우주가 이 한 자리, 하나, 요 자리. 여기 제대로 태극입니다. 이것도 태극이고, 이 알이 이 원상을 다 우주의 원판을 알고 있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알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알, 근본을 꿰뚫어 보고 있는 알. 그 알이 어떻게 돼요? 그 근본 원리대로 보편 법칙을 써가지고 현실화하죠. 그러니까 이 알이 우주를 다 만들고 경영하고 창조하고 경영하고 파괴하고 다 이 알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자리를 임금황자 써서 황극이라고 하는 게 우주를 경영하는 경영자니까. 자, 본래 텅 비어 있다가 위대한 씨알이 돼가지고 우주를 낳고 경영한다. 이게 무극, 태극, 황극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동양에. 그게 저기 원불교 공원정이랑 대승불교의 최상용이랑 그대로 통하고 서양 철학의 일자, 누스, 세계영혼. 이게 우주를 이렇게 관리하면 세계영혼 그러고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뭐에 해당되면 그냥 영혼이라고 그래요. 인간 개체들은 그냥 영혼이라고 불러요. 이 일자 누스 자리가 경계를 만나서 육군을 굴리고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릴 때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플로티니스는. 어때요? 이게 한 번에 지금 너무 많은 걸 드신 것 같은데. 오늘 또 끝나기는. 무슨 뭐 저주에 빠진 것 같아.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진도 나가지 말하는 어떤 저주. 어떠세요? 요 그림, 요거 기억해, 벽에 붙여두고, 그 가족들 몰래몰래 붙여두고, 포스트잇으로 두고 항상 연구하시면, 속성 일지 보살 이르는 속성 팁. 우주의 진리가 여러분 다행히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새겨진 것들이라 불변합니다. 인간 기준으로 여섯 개로 쪼개보고 다섯 개로 쪼개보고 하는 거지 저 진리는 불변이니까 저거밖에 없어요. 시간 지난다고 우주에서 또 새로운 진리 만들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 진리니까 천년 전,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이거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만족하셔도 돼요. 물질 문명은 우리가 못 보고 가는 게 서러울 수 있죠. 야, 이 추세면 100년만 지나면 뭐 세계가 어떻게 될까?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죠. 근데 정신문명은요, 지금 충분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어느 시대에 누가 봐도 그거밖에 못 봅니다. 부처님 때 부처님이 봐도 이거 보는 거고, 공자님이 봐도 그거 보는 거고, 예수님도 이거 보는 거고, 이거 보고 성령 하느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느님 하는 무극태극은 이미 완결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무극태극은 누가 봐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성부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 이 하나의 알로 이 우주를 직관하고 있는 여기까지를 성부로 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할 때 성령으로 봐요. 요 안에서 또 나눌 수도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성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말씀을 품고 있다가 우주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성자라고 보는 양반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로고스를 성자로 보지는 않잖아요. 제 입장에 성자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주를 경영하면 성령 하나님 한 개체성이 영혼이 등장해서 우주의 진리에 맞게 자기 영혼을 경영해버리면 성자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도 지금 어떤 종교 갖다 대도 다 말씀드릴 수 있죠. 요거 깨달으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지가 안 나오면 제가 진짜 면목이 없네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머리로라도 이해하세요. 또 엄한 병 걸리신 분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되니까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저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괜찮은데요. 많이 들으셔야 돼.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셔야 돼.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아! 할 때가 있어요. 아! 하고 아! 하고. 그래서 부처님도 진리를 얻으려면 문사수, 문 먼저 쳐듣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쳐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모르는데 혼자 판단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정확한 정보를 들어라. 문, 사, 듣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아시죠? 이 순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도 다 이러셨어요. 문 먼저 들어야 돼요. 제발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사, 안 듣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근데 순서상 듣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수, 명상을 통해서 실증해라. 자, 문사에서 개념은 잡혔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체험이죠. 개념과 체험이 만나면 무조건 자명해집니다. 문사, 수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 아는 방법. 문사, 수. 그래서 듣고 제발 많이 들으시면 좋은 생각이 나요. 그거 생각나서 느낌 좋을 때 그때 해보세요. 자꾸 명상도 해보고 자꾸 해보시면 또 더 자명해져요. 직관력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 또 생각이 더 정밀해져요. 또 수, 직관. 자, 수행을 통해 뭐가 오겠어요? 직관이요. 해봐야 아는 게 있어요. 사를 통해서는 지금 개념이죠. 그럼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석이 체험을 하면 직관이 되고 직관이 분석을 도와주고 또 분석이 직관을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저 우주에서요. 뭐라고 떠들어도 아는 사람 못 당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됐죠? 페북에 올릴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안다. 윤홍식. 명언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뭐 답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알아야 끝나지. 이 우주에서 누가 아무리 나와서요. 나 명상을 어떻게 했느냐, 육바라밀을 해서 뭘 어떻게 했네, 뭘 어떻게 했네도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정확히 알아야 답이 나오지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 답이 안 나와요. 자꾸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 내는 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54번. 시방 국토의 모든 중생에게 무량겁 동안 안락을 베풀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들으시기 좀 편할 거예요. 이제 좀 막 밀도 높은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보세요. 시방 국토의 모든 중생들에게 무량겁 동안 안락을 베풀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 행복하게 도와주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정치가 국민들 안락하게 해주면 끝 아니에요? 근데 뭐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정치죠. 인간사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안락하게 그냥 물질적으로 행복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5계와 10선을 권해서 계율 지키게도 해주고 10가지 선행. 10선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짓지 않게 권해주고 권하는 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게, 지니게 해주고 사선정, 거기다가 사선정, 사무량심 그리고 모든 선정을 안주하게, 그 사람들이 그 선정에 안주하게 도와주고 이거 최고 아닙니까? 보살이 할 수 있는 지금 최고를 얘기한 것 같은데 보세요. 일단 물질적으로 안락하게 해주고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죠? 물질이 갖춰지면 또 물질 갖춰지고 여러분 몸 건강하면 행복 안 할 도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데 또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자 물질적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또 죄 지을 수 있으니까 5개 10선을 권해서 죄 못 짓게 해주고 또 정신적으로 이제 더 깊은 평온을 위해서 선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선정에서 지혜까지 얻겠죠. 선정은 반드시 또 지혜로 이어지니까 사무량심이란 건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선정이에요. 그냥 일반 명상이 아니고 자비희사. 자, 자비희사는 이겁니다. 자, 예, 자애로울 자, 자, 비, 자, 자, 남을 사랑해서 도와주는 그 마음속으로 명상하는 거예요. 혼자서 눈 감고 자비희사가 지금 사무량심이 선정 쪽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선정을 말하냐면 눈 감고 상상하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하면서 먼 사람까지 사랑해주는 거를 계속 상상해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이냐?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무량한 데까지 모든 중생을 다 사랑해 봐요. 그래서 사무량심이에요. 내 마음이 이 자비심이 우주에 꽉 찰 때까지 상상을 해요. 이 사랑의 마음이 먼저. 그 다음에 비. 내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슬퍼하는 마음을 확장해가지고 원수도 불러다 슬퍼해보고 온 우주에 무량한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슬퍼해봐요. 실감나게 느껴보기 명상입니다. 희. 그 다음 그 중생들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면은 기뻐해봐요. 함께. 아, 잘했다. 잘했다면. 그 중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고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를 기뻐해주는 겁니다. 그냥 고생만 덜해도 기쁘죠. 근데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서 성불까지 할 것도 생각하면 더 기쁘겠죠. 계속 이 기쁨을 실제로 상상해봐요. 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뇌 회로를 바꿔놔요. 저 짓을 계속해야 뇌가 이 사랑에 그 최적화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이죠. 자비희사. 근데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막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야 탁 나오죠.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막상 닥쳐보니까 안 되더라고.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 다음에 사, 평정심.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평정심을 유지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자 사랑해줬고 그 다음에 그 슬퍼할 일 슬퍼해줬고 기뻐할 일 기뻐해줬잖아요. 이 사는 남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평정심. 남이 나를 해치더라도 평정심 지킬 수 있나 연습해보시라 하고 권합니다. 상상해봐요.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서운하게 했을 때 평정심 유지할 수 있나. 자비희사가 다 맞으면 이제 이 사무량심이 온 우주를 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명상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가르쳐줬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다시 또 많은 겁에 동안 많은 겁 동안 또 안락을 베풀고 모든 의혹을 끊고 아라한이 되게 하면 중생들이 이제 아라한까지 해탈자까지 만들었어요. 아공의 진리를 깨달은 자 선정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아공의 진리까지 깨닫고 그런 계율 실천까지 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이 복덕은 무량하겠죠. 그런데 자 뭔 얘기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큰 얘기했냐? 일지보살의 초발신 공덕에는 비할 수 없다. 어떠세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상이죠. 상상이에요. 근데 이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사람들을 다 올바른 인간을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올바른 인간을 자 행복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올바른 인간을 만들고 나아가 아라한까지 만들었는데 시방 세계 모든 중생들을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부처님도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일보다 초발심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그렇게 해봤자 아라함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라고 놓고 상상하시면 제가 볼 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때 지금 이렇게 온 우주 사람을 불가능하지만 다 아라함 만든다고 해도 부처가 한 명 등장하는 것만 못하다. 부처의 싹을 지닌 존재 한 명이 등장하는 건 못하다. 왜? 이 부처의 싹을 지닌 양반은 장차 온 우주를 부처로 만들 거니까. 장차. 이해되시죠? 화엄돌이니까 딱 그 시점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향후 우주를 다 구원해 놓을 거, 부처로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따져봤을 때. 아까 거기는 아라한에서 끝나겠지만 아라한 지금 우리는 아라한 된 뒤에도 부처 되면 되지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소승불교 아라한들은 이 쉽게 말하면 성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돼버리면요 해탈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하게 전향하지 않는 한 좀 힘들다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전향이 쉽다는 파도 있고 대승불교 중에 전향이 어렵다는 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돼. 일단 아라한이 돼버리면 또 보살도로 인도하기 또 힘들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보살 하나가 정확히 나와주는 게 훨씬 큰일이다, 우주에서는. 아라한으로 꽉 차도 해결이 안 된다. 다들 아라한에 안주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부처가 될 생각이 없어버리면. 아, 자, 나는 이제 해탈했다. 왜 보살 되냐? 실제로 당시에 현실의 아라한들이 여러분 대승불교가 이렇게 태동했을 때 아라한들이 보살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난 아라한으로 만족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일단 돼버린다 그러면
답이 없다 이런 의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일단 돼버리면 답이 없다. 나중에 이제 법화경이라 이런 논리 가면 아라한도 제대로 아라한 되면 자연스럽게 다 보살도로 가게 된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삼승이 다 본래 하나다는 큰 그림이 강조되지만 이때도 강조 그런 논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현실의 아라한들은 거부하는데요. 될 생각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채운다 하는 게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살로 가는 것만 못하다. 좀 느낌 같은 걸 좀 느껴보시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 아라한이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비유가 안 하다가요. 아라한으로 다 채워도 사실 답이 없다. 해탈에 안주해가지고 열반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우주가 구원되는 게 아니다. 보살 하나가 귀하다. 이 정도로. 또 억의 중생을 가르쳐 연각이 되게 하여 아라한보다 더 고등한 아라한 벽지불이 되게 하여 다툼이 없이 행하는 미묘한 도를 얻게 하더라도 저것을 보리심에 비교한다면 도저히 계산과 비유로 어떻게 미칠 수가 없다. 설명할 길이 없다. 헤아릴 길이 없다. 벽지불이 뭐 수억이 나와도 보리심 발출한 것만 못하다. 한 명이 보리심 쓴 것만 못하다. 자, 보세요. 보리심이 불교에서 볼 때는 지금 비로자나불입니다. 보리심이. 법신불이거든요. 보리심이 법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부처님이에요. 이 진리의 부처님이 이 시방 세계 안에 부처님이 아라한들만 창궐해 있고 만약에 온 우주가 벽지불로 꽉 차 있다 그래도 이 보리심이 제대로 이 우주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구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보살 하나가 발보리심을 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이 우주에 역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져보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시방 3계 안에 드러나질 못한다니까요. 진리가 온전히.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 우주에 등장해서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도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에 영향을 못 주는데 이렇게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성령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걸 나아가 온전히 구현까지 해줬다. 예수님처럼. 그럼 그분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대성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하나로 이제 인류가 살았네 하고. 왜 누구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줘야 되거든. 불교에서는 그 역할을 불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의 그 법신불의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육바라미를 보살이 아니면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중생에. 그럼 없는 거랑 똑같아요. 비로자나불이 우주를 경영해도 보세요. 비로자나불이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의 진리를 갖추고 이 우주를 세계 영혼이 비로자나불이죠. 경영하고 있어도 영혼들이 이걸 깨달아서 거기에 동참해 주지 않으면 비로자나불의 진리는요. 인간의 영혼에서는 구현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 세계에는 구현이 되지만 인간의 영혼에서는 구현이 안 되죠. 그 예수님 같은 위대한 보살이 오셔서 딱 발언한 게 뭡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 산천초목에서 아버지 뜻이 구현 안 됐다고요? 춘하추동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데요? 동물들, 식물들도 잘 구현되고 있는데요? 땅에서라고 하는 건 인간 마음에서요. 인간의 마음에서만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고양이 붙잡고 성불하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문제지. 인간 마음에서만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스스로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넌 왜예요?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우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주의 제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주에서 비로자나불의 진리를 구현해버리면 이게 발보리심한 보살이 돼요. 일지보살. 그래서 일지보살은 우주에서 특별히 귀하다라고 하는 이지는 더 좋겠죠. 그런데 일지만 돼도 엄청나게 귀하다. 이 얘기 듣고 서원에서 이지 안 돼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일지만 챙겨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일지가 시작점이잖아요. 엄청나게 귀하다. 네, 또 한 거기 10분 쉬고 다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